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다음 주에 타주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하루에 집을 몇채 이상 보여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집을 몇채 보고 싶으세요? 몇 채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6일 동안 LA에서 오신 손님하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정확하게는 3일이네요. 금, 토, 일, 3일 동안 7채, 6채, 5채의 집을 봤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집을 다 보고 저녁도 같이 먹고 3일 동안 내내 함께 하면서 집을 봤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이 그때 손님과 함께 봤던 샌디 스프링스와 더누디의 타운홈과 콘도들입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7채, 6채, 5채를 본것 같습니다. 집을 많이 보다 보면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록도 하고, 짧게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특징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집을 하루 동안 봤던 거는 버지니아에서 오셨던 손님하고 함께 다닐 때였어요. 그분들은 이틀 일정으로 오셔서 하루는 집을 보고 하루는 애틀랜타 구경을 하고 가신다고 했는데요. 하루에 11개 정도 본것 같아요. 정말 다음날 다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집을 11채를 보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을 본다는 게 단순히 겉과 안을 쭉 훑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오르락내리락 또 열어보고, 또 두드려보고, 앞마당, 뒷마당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3일 내내 점심, 저녁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감도 생기고 또 이민자로서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인생도 듣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들이 어떤 집을 원하시는지도 또알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 일요일 마지막에 손님이 선택하신 그 집을 사게 됐습니다. 짐이 되는 집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집을 고르고, 오퍼를 놓고 이틀 동안 서류 작업을 하고, 클로징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요. 클로징 때는 제가 사인을 하고, 또 집을 클리닝하고, 또 페인트도 하고, 또 몇몇 가전제품도 제가 구매해서 넣어두기로 하고, 이분들은 LA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LA로 가셔서 짐을 또 이쪽으로 붙이고, 이사 준비를 하시고, 한달 정도 후에 오실 계획이에요. 그런 중요한 모든 것들을 또 애틀맘에게 맡기고 가셔서 제가 책임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점심 저녁을 함께 6일 정도 함께 하면서 친밀감도 생기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도 하고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로 만났지만 또 인생을 살아오신 이민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이전트 일을 하면서 손님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서글플 때도 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있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손님을 만나면서 아자아자 열심히 하자 또이 뿌듯함 또 행복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은 몇 채의 집을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애틀맘에게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한 집을 찾으실 때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얘가 딱 내가 찾던 개예요.